안녕하세요. 자연주의 정신의학의 닥터 토마토입니다. 오늘 Q&A 시간의 주제는 왕따 되는 아스퍼거 아동 전학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주제입니다. 이것도 부모님이 자주 하는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아스퍼거 아이들 같은 경우 이제 학교에서 주로 왕따가 돼 있다 보니까 아이에게 왕따가 되는 그 문제 해결을 위해서 전학을 가는 게 어떻겠나요? 라는 질문을 많이 받게 됩니다. 근데 이게 이 문제를 갖다 이제 해답을 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게몇 가지가 있어요. 일단은 왕따가 되는 아이들 대부분은 아스퍼거 증후군 경향이 있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이가 왕따라고 했을 때 특히나 아이가 아이들 사람과 노는 것에 대한 흥미를 잘안 느끼고 쉽게 아이들과 노는 것을 포기하고 혼자 되는 것을 즐기는 이런 자발적 왕따 경향이 있는 애들은 거의 대부분 100%에 가깝게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다고 보여져요. 그러나 일부 아동이 또 타이어에 의해서 왕따되는 경우들이 있긴 한데, 즉 아이들이 되도지도 않는 이유를 가지고 빌미로 해서 공격적인 성향을 보이고 아이를 괴롭히는, 그래서 아이가 고립되는 이런 타이어에 의한 왕따가 있기는 한데요. 그 경우에 상당수도 제가 관찰한 바로는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소통을 갖다 충분히 해낼 수 있을 정도의 사회성 발달을 이루지 못함으로 인해서 만들어지는 왕따 현상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왕따가 된 아이들 같은 경우는 아이가 아스퍼거 증후군이 있는지 좀 깊게 살펴보셔야 됩니다라고 좀 조언을 드리고 싶고요. 이렇게 왕따가 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이란 전제를 봤을 때 이때 전학 가는 게 문제 해결 방법이 될 것인가? 이 문제는 좀 살펴볼 여지가 있습니다. 타이어 이하 왕따. 이제 아이는 정말 멀쩡한데, 다른 아이들하고는 관계도 잘하고, 놀이도 잘하고, 사회성 발달도 괜찮은데, 어떤 굉장히 문제가 있는 아동이 우리 아이를 집중적으로 공격해서 왕따를 만들어내는 이런 공격적인 아동이 있는 경우라면, 전학도 심각하게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지금 한정돼서 말씀드리는 것들은 아스퍼거가 베이스로 깔린 경우로 한정을 해서 답을 말씀드릴게요. 이런 경우는 전학이 문제 해결의 방법이 직접적으로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왕따를 가라는 현상을 유발하는 근본 원인 자체가 아이들과 소통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지 못한 그 아이 자체한테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즉, 아스퍼거 경향, 사회성 부족 경향을 갖고 있는 아이가 왕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미숙성을 갖다가 가지고 있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실은 전학을 한다 해도 그 학교에서 또 다른 수준의 왕따나 문제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아스퍼거 경향이 있는 왕따 아이들 같은 경우에게 무조건 전학을 권유하고 싶진 않습니다. 이런 경우는 일단 제가 권하는 거는 아이가 치료 중에는 전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좋아요. 치료 중에는 아이가 오히려 호전이 되고 있는지 아니면 정체 상태인지 이걸 판단하는 데는 익숙한 공간에서 아이가 하는 행동의 차이를 통해서 판단할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이가 이제 어떤 치료를 했을 때그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를 뭘로 판단할 거예요. 선생님하고 잘하는 거 이런 거는 크게 중요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스퍼거 증후군이 아동이 좋아졌냐 안 좋아졌냐는 자기가 문제가 되고 있고 고립이 자초가 되고 있는 학교라는 공간에서 다른 친구들과 관계 형성에 좀더 색다른 시도, 좀더 발전된 시도, 좀더 발달된 관계 맺기를 아이가 실제로 수행을 하고 있다라면 그 아이는 좋아지고 있는 것이고 그런 개선된 행동을 만들어내지 못한다면 그것은 좋아지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므로 아스퍼거 증후군 아이들을 치료를 하는 초기에는 비교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라도 전학을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오히려 익숙한 공간에서 이전과 다른 행동을 하는지 동일하게 자꾸 좌절된 행동을 하는지를 보고 치료의 효과 유무를 갖다 판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아이가 익숙한 공간이어야지 조금 더 다른 시도도 해볼 수 있어요. 자, 두 번째로, 그러나 아이가 치료가 되면서
분명히 호전이 됐다. 이런 경우는 문제가 달라집니다. 즉, 아이가 이전과 달리 다른 아이들에게 관심도 또 보이게 되고, 다른 아이에게 놀이도 좀 시도를 하고, 다른 아이에게 조금 더 관심 있는 행동을 갖다 하는데, 아이들이 이 왕따가 됐던 아이들한테 여전히 호응을 보이지 않고 공격적이고 왕따시키는 행동이 반복이 된다면 아이의 노력은 수포로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즉, 우리의 아이들이 왕따가 되는 경향을 탈피할 정도로 좋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주변이 호응하지 않는다라면 이 아이는 왕따를 벗어나지 못하고 발달 지연 자체가 오히려 고착될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대부분의 그 아스퍼거 왕따 애들이 이런 과정을 겪어요. 그래서 저는 그 상태가 되면 빠르게 전학시킬 걸 권유합니다. 즉, 아이가 개선된 정도를 가지고 새로운 공간으로 가서 새로운 친구들에게과 관계 맺기를 갖다 시도할 때 전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아이가 치료를 통해서 호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학교 생활에서 개선이 없는 경우는 아주 능동적인 전학을 하는 것이 아이 치료에 도움이 된다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저도 사실 제 아이도 유사한 경험을 갖다 가졌고 두 차례 전학을 시키면서 아이가 훨씬 더 교우관계에서 더 정착을 하고 리더십을 형성하고 하는데 도움이 됐던 기억이 있네요. 자, 오늘 Q&A 시간은 왕따가 되는 아스퍼거 증후군의 전학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다음번에 더 좋은 주제를 갖고 찾아뵙도록 할게요.